살면서 어떤 한 음식에 중독되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개씩 꼭 사과를 먹어야 한다거나 이틀에 한 번은 꼭 치킨을 먹어줘야 한다거나 말이죠. 이런 식성은 다양한 사람들 중 있을 법한 식성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충격적이고 이상한 것을 먹는 행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왜 음식이 아닌 것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들이 중독되어 먹는 것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어떤 남성의 어깨 위를 빨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줄리아 케이플이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줄리아가 중독된 것은 바로 피죠. 즉 이 남성의 피를 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리아는 자신을 살아있는 뱀파이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10대 시절 연인과 키스 중 그를 충동적으로 물게 되는데 그때 배어나온 피의 맛을 보고 피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자신이 뱀파이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오컬트 사이트 같은 곳에서 동료 뱀파이어를 찾거나 피를 기부해줄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그녀에게 피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후엔 자원봉사단도 생기며 자원하여 피를 빨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죠. 줄리아는 기증자들로부터 매달 2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공급받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피를 빨려주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왜 피를 먹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들의 피를 마실 때 더 강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혈액에 영양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이 건강하며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도 아들이 태어나며 피를 묻힌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죠. 그녀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아들에게 비밀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시대로 유명해진 줄리아의 악취미를 아들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결국 아들은 엄마의 끔찍한 취향을 알게 됩니다. 아들은 엄마의 취향에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다며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캐리스틸입니다. 캐리는 2006년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그녀는 3기 악성 흑색종 진단을 받아 16개의 림프절을 수술하여 제거하였으나 림프절 3군데에서 암이 발견된 것이죠. 게다가 의사는 화학요법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캐리는 화학요법을 거부하고 인터넷에 있는 빈간요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변을 먹는 것이었죠. 매일 자신의 소변을 받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모두 먹었다고 합니다. Maybe a little lemonade. 하루에 5잔 정도의 양이었죠. 그렇게 소변을 먹기 시작하고 신기하게 캐리는 30일 만에 자신을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졌고 훨씬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캐리는 오줌을 먹는 데서 더 나아가 오줌으로 이를 닦기도 하고 주전자에 오줌을 넣어 코를 통해 먹기도 하죠. 그렇게 캐리는 오줌을 먹는 행위를 2년 동안 지속합니다. 소변을 먹으며 의사가 말했던 1년을 훌쩍 넘겨버린 것이었죠. 이제 캐리는 병원에 가서 확실한 진단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확실히 소변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바로는 캐리는 2020년 3월 19일까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아 아직도 건강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오줌에는 독소가 있어 오줌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조언하고 있으니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 여성의 식성은 앞에 두 여성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일 것입니다. 리사는 2시간마다 고양이의 털을 먹습니다. 이유는 그냥 좋은 질감 때문이죠. 리사는 고양이의 털을 뭉쳐 씹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며 너무 부드러워 솜사탕 같아 황홀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씹고 나서 꿀꺽 삼켜버리죠. 그리고 리사는 더 나아가 엄마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에게 하듯 고양이를 혀로 핥아 털을 먹습니다. 이 행동으로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더 느낀다고 하죠. 이 여성은 앉아서 손등에 하얀 가루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하얀 가루를 코로 흡입하고 있죠. 이런 모습만 보면 마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녀들이 먹는 것은 바로 베이비 파우더입니다. 첫 번째 여성 앤더슨은 10년 동안 베이비 파우더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 후 처음으로 베이비 파우더를 먹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베이비 파우더의 냄새에 끌렸고 먹으면 먹을수록 베이비 파우더의 빗눈물 맛이 너무 좋았다고 하죠. 그렇게 10년을 먹으며 이제는 베이비 파우더 없인 30분도 견딜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성 제이스는 어린 시절 실수로 베이비 파우더를 흘려 흡입하게 되면서 이런 기괴한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하얀 먼지로 덮여있는 집을 보고 분명 마약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그저 냄새를 맡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독은 점점 심해져 이제는 하루에 10번 콧구멍을 통해 흡입을 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루를 먹는 것도 위험하지만 코로 흡입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폐로 들어간 가루들이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행히 제이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상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이번 영상의 마지막 여성 케이시입니다. 앞에 나왔던 기괴한 식성들은 케이시의 충격적인 식성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케이시는 커피를 마실 때, 쇼핑을 할 때, 잠이 들 때,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곳에 어떤 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손가락에 침을 묻혀 함에 들어있는 가루를 찍어 먹죠. 이 함에 들어있는 것은 케이시 남편의 유골입니다. 즉 남편의 유골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유골을 찍어 먹는다는 것이죠. 케이시의 남편은 심한 천식으로 갑작스럽게 발작하여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케이시에게는 남편이 자신의 전부였으며 세계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케이시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남편을 의지하고 많이 사랑했다고 말이죠. 그립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는 남편. 그런 케이시에게 유골함이 전해지던 와중 유골의 일부가 케이시 손에 살짝 쏟아집니다. 그리고 케이시는 그를 닦아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손가락에 묻은 유골을 핥아먹죠. 유골을 핥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며 남편과 같이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죠.